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배울 노래는 Beautiful Brown Eyes,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란 노래인데요. 우리가 좀 약간 어렸던 시절에 약간 그런 풍으로 저기 서정적인 노래죠. 그런 풍을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은데 이번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왈스고요. 왈스니까 크게 리듬은 타기 어렵지 않을까요? 풍, 짝, 짝, 풍, 짝. 짝, 붕, 짝, 짝. 이거는 크게 제일, 그러니까, 제일 접근하기 쉬운 리듬인데요. 이번 기회에 잘 배우시고, 왈스도 좋은 노래가 많이 해요. 가요 중에서도 왈스가 좋은 게 많죠. 그러면은, 처음 하듯이, 제일 처음에, 이거 왈스를 말씀드렸고, 여기 나오는 조는 시장조니까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면 없을 거예요. 시, 조가 아무것도 없죠. 조표가 아무것도 없죠. 운지는 1, 2, 3, 1, 2, 3, 4, 5.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5는 그렇게 하시고, 코드는 주요 3화만 뺐어요. 이게 원래 원곡들도 보면은 코드가 저게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초심자형 강의이기 때문에, 1도, 4도, 5도. 그러니까 주요 3화음이죠. 예. 그걸 배웠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코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약식 코드 하시는 분들은, 약식 코드는 말 그대로 생략해서 치겠다는 뜻이죠. C 코드는 그냥 이렇게 도만 눌러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화면에 다 나와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면, C 누르면 C 나오고, 그 다음에 F는 파만 누르시면 되고, G7은 파하고 소를 동시에 눌러요. C, F, G7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리듬을 택하시고 왈스 택하시고 이제 건반에서는 소리가 엄청 많죠. 어떤 보이스가 엄청 많죠. 거기서는 이제 서정적인 노래에서는 저기 그 우리가 많이 아는 저기 그 색스폰도 물론 좋지만 스트링 같은 돈 혹은 우드윈드라고 그러죠. 바람 부는 악기, 목관악기류에서 보면 오보에, 플룻, 클라리넷 이런 쪽이 톤도 상당히 어울려요. 물론 트럼펫 중에서도 코어넷, 코르겔 혼뭐 이런 것도 다 어울리고요. 특별히 뭐 와일드한 톤 빼고는 거의 다 어울리는 노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참 정식 코드를 말안 했네. 정식 코드는 그냥 C를 도미솔 기준으로 하면 정식 코드는 도미솔 C죠. F는 도파라. G7은 레, 파, 솔, 시. 레, 파, 솔, 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어요. C, F, 도파라, G7, 레, 파, 솔, 시. 이렇게 코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오른손은 말 그대로 멜로디를 치시면 되죠.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자동 연주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세 줄을 먼저 할 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듬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쉽더라도 반드시 리듬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리듬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두두두두두두두두 둘, 셋. 두두두두두두두 하나, 둘, 셋. 하시면 되고요. 9점 줄이는 게 의외로 박자 제대로 새기기엔 좀 약간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박자를 잘 새기시고 그다음에 음을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죠. 도움이 시창한다 그러죠. 그거 보고 차단 미 하시고 미 이렇게 하시고 미미미 도레미 파파 하시면 리듬하고 멜로디 시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용되는 음색은 현악기하고 현악기 그 스트링 계통 소리하고 그다음에 플루트, 네, 이렇게 섞어서 한 거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세 줄을 이어서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세 줄이 정리가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줄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코드는 설명드렸고 리듬 읽을게요. 리듬은 쉬운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둘 셋 두 두 두 두 두 두 두 하나 둘 셋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하나 둘 셋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이렇게 하시면 리듬 읽으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음은 솔 이거 되죠. 하나 둘 셋 솔 레 파 미 디 레 도 하나 둘 셋 미 레 미 도 레 미 파 파 둘 셋 미 레 미 도 레 미 레 둘 셋 솔 파 자 이렇게 읽으시면 시창 연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세 줄을 자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블록도 되신 거고요. 거기 나온 손가락 번호는요 꼭 그거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손가락 그 처한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신 분은 손가락 분리가 돼가지고 다섯 손가락이 왼손까지 원활하게 돌아가지만은 초심자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하시고 여기 나온 건 참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5번부터 세 줄 할 건데 창크가 말씀 안 드셨네. 앞에 보시면 DC라고 쓴 게 있어요. 이건 다카포 하거든요. 곡의 제일 앞으로 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코다라고 쓴 거죠. 동그랗고 이렇게 십자가를 건 거 그건 코다. 뭐 종지부라고 그러죠. 끝날 때만 그걸 사용하는 건데 첫 번째 코다에서 두 번째 코다로 이렇게 싹 건너가시면 되니까 먼저 다카포로 가서 제일 처음 갔다가 쭉 내려오다가 코다를 만나면 코다로 건너가시면 돼요. 지금 연습 목적상 다카포 코다 다 무시하고 세 줄씩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끝나는 거는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도미솔도 이렇게 쳤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악기에 달려있는 엔딩이라고 쓴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 음을 누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딱 엔딩을 눌러주시면 음악이 이쁘게 끝나요. 자 그러면 먼저 리듬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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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두 두 두 두 그리고 짠 C 코드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도미솔도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음을 한번 시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미미미 도레미 파파 솔파 솔레파 미티레도 하나 둘 셋 도미솔도 그리고 천천히 시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되시고 이제
요거를 제가 요 세 줄을 다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끝날 때 자동으로 저기 엔딩을 사용하시면 맨 나중에 끝날 때 솔레파미디레도를 천천히 누르시고 엔딩을 갖다가 그 세 개 중에서 1, 2, 3, 4, 3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1비에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9부터 칠 거예요. 29부터 두 줄로 그냥 칠게요. 29부터 29부터 그냥 솔레파미디레도 그 부분에서 엔딩을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악기가 알아서 잘 끊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곡이 간단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연주를 할게요. 이렇게 악보대로 이렇게 코드 전 코드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끝 부분에서 이렇게 엔딩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 예,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잘 하시고 중간 부분의 건반 같은 악기는 색소폰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노래 부를 보시는 분들은 중간 부분에서 한 옥타브 올릴 수는 없죠. 예, 노래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악기 연주에서는 보통 잘 보시는 연주자들은 첫 테마는 어느 키로 하고. 키를 전조를 해서 이렇게 키를 올리기도 하고 켄지 같은 분도 그걸 연주하실 때 보면 키가 G에서 A로 A에서 B로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 곡들이 많죠. 근데 건반에서는 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옥타브를 바꿔서 치시는 건데 중간 부분에서 같은 톤이라도 같은 소리라도 한 옥타브 올려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부분에 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옥타브만 이렇게 바꿔쳐도 곡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뷰티풀 브라운 아이스를 공부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